우리나라에 없는 색깔을 좀 뽑으려고 네. 굉장히 시도를 많이 했던 그런 그런 마스카라가 아니. 드디어 오늘 나왔어요, 여러분들. 네. 아니 미팅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었다. 그러니까요. 방송하기 네. 전부터 저는 귀에 못이 박히게 이미 자랑을 듣고 기획회에 들어갔는데 맞아요. 그렇게 자랑하실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뭐 하나를 안 놓쳐요. 컬링, 볼륨, 픽싱, 네. 심지어는 정말 눈매가 예뻐 보이고 처져 보이지 않는 눈매 교정 연출까지 다 해내는 마스카라를 오늘 만나실 텐데 현재 홈앤 쇼핑 아이브로우 틴트를 가지고도 네. 색조로 1등하고 있는 브랜드가 브링썸인데 맞아요. TV홈 쇼핑에서 이 마스카라는 단독 물량을 확보해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4천만 뷰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이 4천만 뷰 돌파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수 씨가 선택한 일명 거미줄 마스카라. 거미줄. 네. 면세점에 현재 입점이 돼 있는데 신세계 면세점, 갤러리아 면세점 다 똑같이 만나실 수 있는 최신상의 마스카라고요.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인데 저희가 이렇게 첫 방송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하고 방송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아예 드릴 수 있는 구성들이 네. 네. 마지막 구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런칭이라서 한 번만. 대표님이 조금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수 씨가 오늘 런칭 방송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드리겠다라고 해서 네. 팔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아이라이너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구성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가격 대비 깜짝 놀라실 텐데 일단 주인공의 좀 아우라를 보여드리면 저희 한정판으로 드리는 스페셜. 얘예요, 얘. 너무 이쁘죠. 컬러 이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도 네. 가고 기본적인 메인 아이템이 요겁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쇼핑에서 본 그런 마스카라가 아니고 절대요. 진짜 고급스럽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다 디자인한 거야.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실은 이런 것도 심각하죠. 당연하죠. 가지고 다니면서 눈썹 한올한올 올리면서 너무 고급스럽게.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예쁜 다크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거의 이제 한정판으로 드리는 스페셜까지 이렇게 마스카라만 해도 이제 다섯 개를 여러분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마스카라가 난리 났어요. 그냥 평범한 그런 마스카라가 아닙니다. 네네.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마스카라 안쪽에 딱 뚜껑을 열면 네네. 저희가 대를 이렇게 모형으로 갖고 왔는데요. 얘가 일자로 찍 뻗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구에 딱 올라타 있는 우리 눈동자처럼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대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막 찌르거나 찍히거나 번지거나 이런 게 훨씬 없고 그리고 이렇게 솔이 들어가 있는 블러쉬가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롱 중간 파일, 짧은 파일, 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맞아요. 짧은 파일로는 네. 여러분의 속눈썹 안쪽에 좀 짧은 것들이 있죠. 잘 안 잡히는 거. 그거를 얘네가 싹 잡아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길게 뻗어나와 있고 쳐져 있는 눈썹은 얘네가 그냥 싹 이렇게 스크류처럼 싹 돌려갖고 올려주는 정말 이 바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스카랑 차원이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컬링도 롱래쉬도 볼륨도 픽싱도 놓치지 않는 건데 맞아요. 이게 지그재그 블러쉬 가지고 컬링은 다 한올한올 올려주고요. 그리고 눈썹 길어지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3mm의 자연유래 파이버가 우리 기존의 눈썹 위쪽에 정말 연장하듯이 이렇게 길게 길게 그래서 롱래쉬도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거미줄 마스카라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바르면 바를수록 계속 길어져요. 근데 이게 처지느냐 안 처져요. 컬링이 싹 되면서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우리가 히든존이라고 하잖아요. 히든존 사각지대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 히든존이 정말 문제인데 이 그 스크류바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 히든존까지 다 잡아줘요. 난리 진짜 났어. 저는 집에 가지고 있었던 일자형 마스카라 쓰다가 네. 이거 쓰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입 안 벌리고 발라요. 진짜 그걸 안 해도 뭐 미끄러뜨리고 빠뜨리고 안 찝히고 이런 짧은 안쪽의 속눈썹까지 얘가 지그재그 이 스크류처럼 되어 있는 게 다 잡아서 싹 올려주더라고요.